자, 그래. 지금 이번 연도에 맨날 봤거든, 거의? 엄청 많이 봤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다니까. 아, 전에 아빠가 요만한 거 물고기 잡았거든, 이 시즌에 혼자 가가지고. 아니, 근데 하나만 잡았다고 버렸대요. 그래서 낚시 오징어 왔는데. 저희 쓰기 노년 노 뭐였지? 거의 뭐 바다 거기서 탈수 있는 거 아니야? 노향진 아닌데? 노량진? 네. 노량진? 네. 노량진을 갔다고? 아니, 노량진 말고요. 저 서울 말고요. 아, 그래, 몰라. 거기가 혹시 그 제주도 비타민데 아마. 아, 진짜? 노량, 아우,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수영장 노력파. 갔다고? 수영장 갔다고? 네. 아, 노력한 갔다고? 네. 진짜? 네. 그리고 수영장도 갔다고? 아니, 거기는요, 친구 할머니지. 아, 근데 할머니지. 그게 수영장이야? 아, 진짜 수영장이에요. 그거, 풀 사가지고, 풀 사가지고, 풀. 재밌겠구나. 그걸 저희 학원 많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 여기? 엄청 크고. 35.7. 그래요. 자, 오케이. 쌤, 좀 그래. 제안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그게 이제 1도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서 선생님, 제안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안이요? 무슨 제안이요? 7월 달 때는요, 그냥요, 이제요, 간장 써주는 거예요, 직접 쓰기로요. 이제 직접 쓰기로. 자, 그래요. 들으려고 했어. 자, 어디서부터? 자, 희라고 했지? 그래.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조르다라고 그의 부모님의 이제 최초의 가족이다. 거기 이제 도달한 그런 맞죠? 자, 여기서 다음 거 읽고 선생님, 이거 해 보도록 합시다. 제 질려. 자, 그래. 다음 거 해봐. 읽어봐. 자, he said요, said. 이거 I 안 나고 I 발음 안 나고 그냥 sad입니다. sad. 자, 이 에할 때는 요렇게 발음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자, he said, I want. 자, teenager예요. teenager. 나왔을 걸요 아마. teenagers. I want teenagers to set their goal. Set their goal. 그죠? 자, 요거, 해석해 볼게요. 자, 그는 말했다. 이게 이제 say의 그거죠? say의 과거. 아니, 저는 이걸 지우가요. 슬포타임만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발음은 이제 비슷한데. 자, 그는 말했다. 자, 뭐라고? 자, 나는 원해. 원한다. 자, 누가? 이거였지, teenagers. 10대들이 이렇게 하면요. 이거 머리카락. 10대들이, ready. 투하기를, 요렇게 하면 돼요. 나는 원한다. 10대들이, 뭐 하기를 set their goal. 가기 하는 거? 자, set이 뭐죠? set이 안 나왔었나? 세팅한다고 해서 안 나왔나? 안 나왔구나. 여기서 set their goal은 잡아봐. 자, set을 모른다 치고 이건 뭐야 그러면? their goal은 their는 뭐예요? 그들이죠. 기억납니까? 이 they they가 there. 이거 하면 이제 그들의, 이건 소유격이야. 그래서 there는 그들의, 이렇게. 그들의, 자, goal이 뭘까? 거의 나왔는데. goal 하면 우리가 뭐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골 넣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goal이 이제 목표라는 뜻이 있어요, 아, 목표. 맞아.
지금 그거 하려면 목표. 선생님 목표는 뭐예요? 선생님 목표요? 학원 선생님들 계약 기념비가 아니 뭐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거기에 이제 뭐 자리가 나야 되는데 쌤의 목표요? 쌤의 목표라기보다는 목적이지. 삶의 목적. 왜 사는지. 하은이랑 왜 사냐고? 하은이랑 아 쌤이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가족이에요. 어 God. 네? 하나님. 하나님. 아 쌤의 모든 목표와 목적은 그 중심은 딱 그겁니다. 쌤이 원하는 바는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중에는 그래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쌤 근데 쌤 그런 마음. 쌤이 쌤은 그 마음이 제일 커요. 쌤 그거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누가 불교? 뭐? 여쌤이. 여자쌤이. 불교? 네. 불교 여쌤이 어떻게 될 거냐고? 네, 불교. 아, 지금 여자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불교나 뭐 무신 그 믿지 않는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뭐 아,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근데 선생님이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안 믿어요? 네. 아 그거는 뭐 그렇게 막 반대하진 않아요. 선생님 꼭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다음 선생님 하나님으로 태어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그럼 안 되지. 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 신이 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되는 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다 신이 다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 진짜요? 힘들어요?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봐봐. 세상이 어때? 지금 코로나나 그게 신 안 믿는데요? 맞아. 네? 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요. 코로나 뭐 박쥐 뭐 이런 거에서 왔다며. 박쥐요? 박쥐 아니면 뭐 무한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박쥐랑 뭐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설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뭐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아무튼 이건 전부 다 인간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아무튼 뭐 너희들이 물어봐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목표는 거기 있다. 지우는 뭐 어떤 목표가 있을까?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의 목표를요. 그들의 목표를 자 나는 원해 10대들이 그들의 목표를 셋 하기를 이루는 거? 셋 고! 셋이 이제 뭔가 여기서는 셋이 정한다는 거야. 그들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셋 하고 이거 목표하면은 목표를 정하다요. 정하다. 그래서 나는 원해요. 10대들이 그들의 목표를 정하기를 원한다. 자, 너희들 10대 있잖아요. 네. 나는 선생님은 10대를 10대라고 하니까 10살부터 19살까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10대의 정의가 13살부터더라고요. 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10대가 아니에요. 저는요? 13살부터 19살까지. 왜요? 그게 10대의 정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언니만 지금 10대고 너희들은 아직 10대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10대들이 목표를 정하기를 원한다. 오케이? 자, 이런 건데요.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해봐, 다음 거. I want to today. 자, I want to
자, show. Show other kids that they can set a big goal and reach it. 그래요. Big goal. 어, 그래요. 정확한 발음 위해서. 자, 해봐. 나는 원해. 자, 나는 원한다. I want, 원한다. To. 어, to 하는 것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자, I want. 나는 원한다. To 하는 것을. 자, 뭐야? To show. 자, 보여주는 것을. 아니면 뭐, 보여주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보여주는 것을. 아니, 보여주기를. 이렇게 해도 뭐. 자, 나는 보여주기를 원한다. 자, 봐봐. 여기 보여주다 있죠.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other kids죠. 네. 자, 여러분들 봐봐. 보여주다는 뒤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보여주는 것은 네가 뭔가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네. 그래서 봐봐. 여기서 보여주다는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나는 보여주기를 원한다. 자, other kids. 다른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자,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자. 그렇죠. 자,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 자, 근데 뭐뭐를이거든요. 그럼 여기 대신 자 뭐뭐를 있는 거예요. 뭐뭐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해볼게요. 자 뭡니까? 네. 자 여기서는 they can set이니까 이 또 다른 주어 동사처럼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주어니까 은근히가. 자 그들이 자, 그들이 can set 정하는 것을 정하는 자, can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들이 정할 수 있다. 있다는 것. 이렇게 그들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이 정할 수 있다. 자, 뭐를 정해? 그렇지. 큰 목표를 정하는 거야. 큰 목표를 세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큰 목표를 세우고 여기 이제 big goal이니까 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reach it. 도달. 그렇지.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뭐에? 그것에. 그래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저는 돈 모아서 염색하는 거 있어. 그래요? 단순하죠. 그래도 뭐,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목표 지금 뭐 지민이는 뭐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목표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주연이는 그때 말했던 판단한 거? 저는 열심히 그쵸? 댄스에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지은은? 저요? 목표 있습니까? 아니 있긴 한데 너무 많아요. 목표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골라요? 경찰? 갑자기? 경찰 되고 싶다고? 너 태권도에서 어제 선생님에서 어제 또 경찰? 너 원래 뭐 선생님 하고 싶었지? 영어 선생님 하고 싶었나? 네, 영어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냥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태권도 단장님도 되고 싶었고, 어학생도 되고 싶었고.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이야? 네. 왜? 그냥요. 저 남들 도와주고 싶어요. 남들 도와준다고? 네. 지금 우리한테 도와줄래?
그래서 그저 큰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제 뭔가 그 도달할 수 있다. 그죠? 뭐 그래요. 이렇게 목표 도달하는 게 뭐 그러긴 한데 그 영화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테마 다음 거. 자, he. 이거 나왔죠, 이거. imagine. 이거 imagine이었죠. 기억납니까? 자, imagined요. He imagined. 자, 그 다음 이거 했었죠. prepared. 오, 이거 준비하는. 그렇죠. Imagine prepared and didn't give up. 그래요. And he didn't give up. 자, 요거 해석해보면 어떨까? 자, 그는 그렇지 상상했다 했죠. 그는 상상했다. Imagine. 야, 너희들 imagine 상상하다 잘 모르겠으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이미지요, 이미지. 아... 그러니까 이미지, 너희들 이미지가 뭔지 알지? 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뭔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미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니 상상을 잘 모르시면 뭔가 이미지 같은데? 이렇게. 이미 상상하는 거. 자, 그는 상상해. 자, 그러니까 애가 일단은 그 목표를 상상을 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사고 싶은 거고. 그리고 prepared. 준비했나? 준비했다. 이게 프리가 뭐라 그랬죠? 준비. 프리가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프리가 이전이라고 했어. 전. 혹시 다시 써놔 이거 알지? 프리는 이전이에요. 이전에. 자, 전에. 자, 그쵸. 세임을 하나하나 다 해서, 그래. 완성했죠. 자, 그래서 전에 뭔가를 한 거니까, 준비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꿈을 위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한 거야. 무슨 말이겠지? 어떻게 아빠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 글쎄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didn't give up. 자, give up이 포기야. 알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요. give up이 포기하다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고 뭔가 너희들 여기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려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 진짜. 자기, 아니, 자기 목숨을 거는 거야. 자기 목숨.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정도까지, 뭐야. 야, 얘가 그거를 준비했다는 것은 진짜로 자기 목숨을 걸고 준비한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훈련하고 그랬겠지. 그러면 어땠겠어? 엄청 힘들었겠지. 엄청 힘들었어도 그래도 뭐 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대. 지금 그 말이었지. 알겠어? 연습을 이제 에베레스트 이런 데 너희들 산 올라가잖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없어진다? 산소가 없어. 산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훈련할 때 어떻게 하겠어? 산소 없는 상태로 훈련하겠지. 그러니까 뭘 끼고 하든가. 그렇지. 숨을 참고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를 계속 훈련해야 돼. 아무튼 아주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해봐. The story of Jordan Romero. is truly 자, inspire거든요. 자, 원래는 여기서 나왔고요. inspire 원래 inspire에서 나온 거거든요. in
스파이어. In, okay? 스파이어요. 자, 그런데 inspiring이겠죠. 그래서 inspiring 이런 식으로 inspiring. The story of Jordan and Rome is truly inspiring. 자, 그럼 for kids, 그죠? For kids. 자, 그래요.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해봐. 그 이야기는? 자, 그 이야기인데, 근데 5부가 나왔죠. 이렇게. 이게? 아, 그 둘 다. 자, 5부니까 뭐, 으라 그랬죠? 그쵸. 그 뭐예요? Jordan, Romero의 그 이야기는? 이죠? 자, Jordan, Romero의 그 이야기는? 진실. 자, is truly. 진실? 그렇지. truly, 진짜로. 진짜로. 진짜이다. 자, 진짜로. 자, truly. 자, inspire 있죠, 이거. 네. 자, inspire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왼쪽에. 감동시키는 영감을 주는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너희들 영감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영감, 그러면, 영감,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네. 그런 영감 말고, 영감이, 뭔가, 그런 이제, 감동. 그 다음에 뭔가, 잠깐만. 아버지는 얘기로 영감 받았다고 하는 거. 그렇지, 영감 받았다고 하죠. 어떤 이제 큰 감동, 큰 감명을 받은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일단 봐봐. 이걸 좀 설명해 줄게. 자, 그 이 단어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죠? 그거, 한자처럼. 어원이라는 게 있다고.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끊어. 거기다 좀 써놔. 여기서 끊는 거야. in하고 spire거든요? 알겠습니까? 아니. 너희들 잘 봐. 이게 이제 잘 봐. 자, 적어. 자, inspire인데, 자, in. 자, in은 뭘까요? 그렇지. in은 그냥 뭐뭐 안에. 자, spire는 뭘까? 자, spire가 뭐냐면, 원래 스파이어가 숨이야, 숨 쉬는 거. 그 breathe 하는 거 있잖아요. breath, breathe. 이제 그건데, 스파이어가 숨이야, 숨. 숨. 그러면 무슨 말이야? inspire가 무슨 말이야?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야? 안에다가 숨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이 숨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제 생명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안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감동을 주는, 감명을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안에다가, 그 사람 안에다가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뭔가 감동받은 거나 뭔가 영감을 받은 거는 뭔가 새로운 걸 깨닫는 약간 그런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짜로 inspiring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감을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로 영감을 준다. 이거는 막 힌트 같은 거죠? 뭐가요? 이거는 그 조이는 이거랑 말이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설명이죠. 자. 이야기는 정말로 자 근데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진짜로 영감이 됩니다. 자기의 그거를 심어주구나. 너희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영감이 됩니까? 아니요. 영감이 안 됩니까? 이게요. 이루어지니까요.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래. 자 그러면 요 문장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읽어봐. If you...
어? 야 잠깐만. 근데 오늘 너무 좋게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히스에 여기서부터 있잖아. 아, 제발요. 아 잠깐 설명하는 거야. 야 이거 조금 하고 할게. 아 제발요. 빨리 해. 너무 적어. 야 이거 하나 좀 이거 해. 아이 니는 그 시간에 빨리 하겠다. 금방해. 씨. 아이씨. 조용히 해. 빨리 해 이거. If you set your goal and prepare for it, success will be yours. 그래요. 자, 해봐. 만약에 만약에 네가 자 이거 뭐 세운다 이렇게 하다가 뭐 그래요. 정한다 세운다 뭐 상관없어요. 만약에 네가 너의 목표를 정한다 세운다 세운다라고 아니야 세운다 하지 않아. 세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정한다라고 알겠지? 만약에 너가 너의 목표를 세워 자 세우고 자 그리고 prepare for it 자, 그렇지. 준비한다면이라는 거지. 준비한다면, 그것을, 그것을, 그냥, 여기서는 그냥 prepare for까지가 그냥 준비한다고 보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네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준비한다면, 뭐예요, 그냥? success. 그냥 성공이죠, 얘는. 자, 성공은, 자, will be. 늘 배신하세요. Will. Will이 미래죠. 그쵸? Will be. 성공은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게 이제 비가 이다. 이가 있으니까. 자, 뭐뭐일 것이다. Yours. Yours. 뭐야? 네. 자, your에다가 S를 너의 것이에요, 너의 것. 선생님 맨날 하는 거 아니죠? 뭐를 맨날 해? 맨날 하는 자, 뭐? 이거 뭐 연습하고 해야지 너무 멋있어. 내가? 자, 그래요. 여기 밑에 좀 하고 갈게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자, 이거 1번 합니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 해봐. The best teenager in the world. 그쵸? 뭐예요? 최고의 10대 뭐 세상에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최고의 10대 세상에서 최고의 10대 자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 최고 10대 하기 너무 크죠. 얘는 왜냐면 에베레스트 산만 했으니까 그렇죠. 자 2번 해볼게요. The first climber of Mount Everest. 자 뭡니까? 자, 최초요. 최초의 등반가. 자, 이거에 에베레스트 산의 최초의 등반가. 아니, 이건 13살이었잖아요. 그렇죠. 13살이었죠. 최초가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더. 자, 하이에다가 EST. 그래서 하이스트인 거예요. 하이스트. 자, 하이스트요.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뭡니까? 세계에서 여기 EST가 들어가면 최상급을 했죠. 최상 가장 높은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니요? 아니죠. 뭐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그 다음 4번 해봐.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To Sherpas. 자, 뭡니까? 여기서 most 있죠. 여기서는 most exciting 아니고,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얘도 최상급 표현이야.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 봐봐. 최상급 표현이 ES도 있지만, most도 최상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두 개요. 자, 뭐요? 가장 exciting. 흥분되는. 가장 흥분되는 experience. 경험. 자, 투,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 셰르파인들에게 가장 흥분되는 경험. 운반인? 그 운반인들에게 가장 흥분되는 경험. 아니죠, 이거.
그러면 5번 갑니다. 5번 뭡니까? 영기스트. 영기스트. 티네이저. 티네이저 to climb mountain Everest. 자, 뭡니까 이거는? 그 가장 어린? 가장, 그렇죠. 가장 어린 10대. 근데 뭐뭐 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가장 어린 10대. 맞습니까? 그래, 5번이 답이죠. 됐죠? 네, 저는 할 거 정할게요. 자, 그래. 오늘 누가 뭐 할 차례? 네 차례?